안녕하세요, 로레나입니다.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. 오트밀을 어떻게 먹어야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하시는 분들 계시죠?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레시피를 준비했습니다. 요새 유행하는 비건 레시피이기도 한데요. 제가 비건인 건 아니고요. 저는 고기와 치즈를 평생 먹지 못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비건이 되진 않을 건데요. 일부러 꼭 그렇게 비건으로 챙겨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야채를 좀 어떻게 하면 더 많이,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건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. 오트밀은 다이어트 건강식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오트밀을 어떻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지 한 세 가지 레시피를 준비해봤습니다. 취향껏 물이나 아몬드 밀크, 오트밀크, 그리고 캐슈 밀크, 또 뭐가 있죠? 코코넛 밀크. 뭐 이외에도 뭐 더 있나요? 원하시는 플랜트 베이스 밀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저는 아몬드 밀크를 사용할 거예요. 그리고 꼭 비건으로 조리하지 않으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유를 넣으셔도 됩니다. 우유를 넣었을 때 더 고소하고 맛있긴 한 것 같아요. 제가 오늘 사용하는 과일들은 꼭 이렇게 쓰실 필요 없으시고요. 과일은 집에 있는 거 뭐 한두 가지만 넣으셔도 상관없어요. 집에 있는 걸 이용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건강하고 쉬운 오트밀 레시피 보시죠. 저는 퀵 오츠를 사용할 건데 그리고 아몬드 밀크를 130ml 섞어줍니다. 잘 섞어서 전자레인지로 1분을 돌리겠습니다. 잘 섞어주세요.
아침에 오트밀을 간단하게 먹는 방법으로 세 가지 레시피를 보여드렸는데 이 방법 말고도 한식처럼 드실 수가 있어요. 그냥 물에다가 오트밀이랑 전자레인지랑 같이 돌려서 약간 밥처럼, 죽처럼 반찬이랑 같이 먹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가끔 한식 먹고 싶을 때 밥이 없는 경우에 밥을 다시 하기가 귀찮으니까 그럴 때 가끔 해먹는 방법이거든요. 속도 되게 편하고 따뜻하고 든든해서 저는 엄청 좋더라고요. 속 안 좋을 때 그리고 좀 속 더부룩할 때 좀 약간 다이어트 하고 싶을 때 관리를 좀 하고 싶을 때 쓰는 방법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. 오늘 저와 같이 비건 오트밀을 만들어 봤는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림 꼭 설정해주세요. 그럼 저는 다음 비디오에서 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 안녕. 먹어야지. 맛있어. 진짜 아몬드 버터랑 사과랑 시나몬이랑 제가 토스트로도 해먹잖아요. 진짜 맛있어요. 진짜 고소하고 건강식 짱. 건강식 맛있게 먹을 수 있다. 아침에 먹고 다이어트 하세요. 이렇게 많이 먹으면 다이어트 안 돼요.